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89회 에스겔서 후반부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겔서를 기록한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주전 586년을 전후하여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많은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표상, 예언, 비유 그리고 많은 도덕에 관한 인용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573년경입니다. 에스겔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형벌이 내려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구원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푼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전반부 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후반부 25장에서 48장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사랑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요절은 3장 10절에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반부 퀴즈로 들어가서 25장에서 48장의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왜 암몬 족속을 치라고 하셨나요? 이랬는데요. 1번을 보면 유다 족속의 망함을 좋아했으므로, 2번은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3번은 유다 족속의 족속을 사로잡았으므로 이래 했는데요. 정답은 25장 3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의 망함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치라고 했, 암몬 족속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도 소란함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2번 퀴즈는 두로는 예루살렘을 황무케 한 후 무엇이라 했나요? 이랬는데요. 내가 도우리라, 나도 망하리라,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랬는데요. 26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남을 망가뜨리고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 할 수가 있죠. 남이 잘 되면 안 되고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남을 축복해야 나도 축복을 받지, 남을 저주하고 내가 잘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3번 퀴즈, 두로의 풍요한 재물과 부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리라고 했나요? 이랬는데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다 불에 탈 것이다,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다 이랬는데요. 27장 27절을 보면은 두로는 사실 많은 재물을 풍요롭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부자들은요,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은 재물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바다 중심에 빠뜨릴 것이다, 중심에 빠뜨리기 때문에
깊은 데 빠져서 다시 건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부자가 부를 누린다고 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퀴즈. 교만한 두로왕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했나요? 이랬는데요. 1번 보면 나는 신이라, 2번 나는 왕이라, 3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랬는데, 28장 2절을 보면은 나는 신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된 시험이었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부를 누리면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왕을 그냥 두지 않고 역사에서 그 최후가 멸망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5번 퀴즈. 두로왕의 마음은 왜 교만하게 되느냐 했는데요. 1번은 풍요와 재물 때문이다. 2번은 큰 지혜와 큰 재물 때문이다. 3번은 건강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두로왕이 부자였습니다. 세계 모든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는데, 교만하게 된 원인은 28장 5절에 보면은 큰 지혜와 큰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큰 재물을 얻은 것은 자기가 가진 큰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곧내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교만이기 때문에, 멸망의 선봉이 된 것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됐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진리죠. 6번 퀴즈. 애굽은 왜 항무지가 되었나요? 이랬는데요. 본래 항무지였으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함으로, 왕 바로는 이 강은 내 강이라 내가 만들었다 함으로 이랬는데, 정답은 29장 9절을 보면은 바로 왕은 이 강은 내 강이라 내가 만들었다. 애굽의 문화는 고대 3대 문명의 발상지지요. 거기는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이 흥황했는데요.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 강은 내 강이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애굽이 결국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애굽 왕 바로는 누구와 함께 눕게 되었나요? 이랬는데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을 사용한 자, 가난한 자 이랬는데, 32장 32절을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고 묻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믿고 죄를 짓는다. 내가 참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는다. 의의가 삭감된다. 그 지은 죄악에서 죽는다. 이랬는데요. 정답은 33장 13절을 보면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의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했는데요.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 양고기와 기름을 먹는다, 양털 옷을 입는다 이랬는데 34장 6절을 보면은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지 않는 것이 목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 찾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목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10번 퀴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나요? 했는데요. 축복의 언약, 전쟁의 언약, 평화의 언약. 이랬는데 34장 25절을 보면은 3번 평화의 언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지만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죄악을 짓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 기준.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중생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한다. 2번은 능력을 행한다. 3번은 기쁨이 넘친다 이랬는데 36장 26절을 보면은 정답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 기쁨이 넘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형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12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를 이루었나요 했는데요, 보약을 먹음으로, 고기를 먹음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했는데 정답은 37장 10절을 보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13번 이스라엘 족속은 왜 열국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거짓된 정치, 빈곤한 경제, 그들의 죄악 이랬는데 정답은 39장 23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결국은 열국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절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했는데 양식, 만나, 지성물이랬는데 정답은 42장 13절을 보면은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15번 이방인 중에도 누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랬는데요, 정답은 44장 9절에 보면은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 중에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누가 들어오느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요, 받은 사람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도 구약 성경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 퀴즈.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랬는데요, 왕이 거하는 곳, 부자가 사는 곳, 성소가 있는 곳 했는데 정답은 45장 3절을 보면은 성소가 있는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고 했습니다. 17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했는데 1번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2번은 사람이 능히 건널 강이 되었다. 3번은 바다와 같이 되었다 이랬는데 정답은 47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것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참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 성소의 물을 먹고 자란 새 실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먹을만하지 못하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자란 실과의 특징은요, 먹을만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에스겔서 후반부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마른 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짜기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암몬이나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나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또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특별히 38장에는 고개 진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0장에는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최후의 승리와 심판이 있는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도 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십시오.